그러면 이제는 유인태 선생님의 디지털 인문학 논문 리뷰입니다. 우와! 아, 일단 유인태 선생님이 뭐만 해도 좋아. 이렇게 제가 뭔가를 하는 걸 좋아하죠? 내 팬인가? 본인의 지난 날들을 잘 돌이켜보세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정규 논문은 아니고, 일단 화면을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A proposal for the demarcation of DH라는 글인데, 간단하죠? 제안인데, 무슨 제안이냐? 디지털 인문학의 디마케이션, 그러니까 일종의 어떤 경계라고 해야 될까요? 그 안에 어떤 뭐 구분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제안을 하는 글인데, 이 글이 제가 사실 찾아보진 않았어요. 찾아보진 않았는데 관련된 레퍼런스들을 쭉 보니까 이게 이번에 뭐지? 세계 디지털 인문학 대회? 거기서 발표된, 네, 원고라고 하더라고요. 일단 확인은 제가 못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고, 그리고 지금 보시면은 이 글을 작성하는데 참여한 연구자들이 많습니다. 어떤 한 사람이 작성한 게 아니고, 되게 많은, 그리고 다양한 기관에 소속된 분들이 이 글을 함께 작성한 걸로 보이고, 그리고 이분들을 제가 좀 찾아봤어요. 이력들을 찾아봤는데, 예를 들어서, 잠시만요. 예를 들어서 제일 위에 있는 이,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는데, 세살 곤잘레스 페레스, 이렇게 읽어야 되나? 뭐, 어쨌든, 혀를 어떻게 굴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분, 이 아마 대표 저자에 가까운 분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아마 제일 앞에 뭐 이게 가나다 순으로 되어 있지는 않을 거고, 어쨌든 이분이 구글링 하면은 이분의 이력을 볼수 있는 페이지가 링크드인 페이지가 있습니다. 링크드인 페이지가 있는데 여기 가 보면은 잠시만요. 이분이에요. 네. 이분인데, 확대 부탁드려요. 네, 이렇게 생긴 분입니다. 잘 모릅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시멘틱 테크놀로지와 컬처럴 헤리티지 분야의 연구자라고 되어 있죠, 그죠? 네. 그래서 뭐 유관 작업들을 쭉 보니까 확실히 이쪽 분야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해 오신 분이더라고요. 근데 다른 분들도 전공이 비슷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찾아봤는데 전부 전공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관심 분야도 조금씩 다르고. 근데 이제 공통적인 지점이 있다면은 어떤 인문학적인 또는 문화적인 어떤 연구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기술과 관련된 지점을 접목해서 뭔가를 하고 있거나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이 글을 쓰는데 참여한 연구자들의 어떤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로 저자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뭐 이분들과 개인적 인연이 없기 때문에 사실 정확히는 잘 모르고요. 어쨌든 개략적인 설명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뭐 여러 연구기관 그리고 대학에 소속된 이런 여러 연구자들이 함께 뭔가 머리를 맞대고 이 글을 준비를 한것 같습니다. 자, 간단합니다. 지금 이 글은 그냥 분량도 얼마 안 돼요. 이게 뭐 사실 본격적인 논문이 아니고 발표문이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이첫 번째 페이지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 끝입니다, 이게. 그래도 영어 싫어요. 영어 싫어요. 네. 울렁울렁. 영어도 김바로 선생님 싫어합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이 글의 핵심은 뭐냐면은 사실 텍스트보다도 이 그림이에요. 이 그림.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그림이 핵심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그림에 대한 설명이 얼마 안 되는 텍스트의 대부분입니다. 자, 제목이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어떤 디지털 인문학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우리가 한번 제안해 보겠다라고
라는 게이 아티클의 제목인 것처럼, 그러면 디지털 인문학의 경계를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와 관련해서 결과적으로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이 도상과 같은 형식으로 우리는 한번 설정해 봤다. 그리고 이걸 제안한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오해를 하면 안 되는 게, 이 위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설명이 간단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디지털 문화 영역의 경계를 설정하는 작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왜 이런 고민을 하고 이런 실행을 했는지에 대한 부연 설명이 이렇게 쭉 영어로 나와 있는데, 계략적인 맥락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결국은 모든 학문 영역이 제방 분야, 하위 분야에 대해서 사실은 면역적으로 설정하고 접근을 하는 것처럼, 디지털 인문학도 사실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마 다른 두 분 선생님 느끼시겠지만, 뭔가 어떤 체계나 이런 거를 명확하게 만들어 접근하기가 어려운 지점이 분명히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인문학이든 뭐 좀 더 넓은 맥락에서는 인문사회 분야와 관련된 연구나 교육 작업에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활용하는 맥락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기술을 활용할 것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다양하고, 뭔가 하나의 줄기로 그걸 다 모아서 설명하기 어려운 지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디지털 인문학 분야를 이렇게 정의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트위터 같은 거에도 보면, 제가 트위터를 하고 있지만은 디지털 인문학을 정의하는 계정 같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게 일종의 그 특징을 보여주는 사례라고도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 사람들의 의도는 뭐냐면은,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 인문학과 관련된 내부의 어떤 분야나 어떤 경계를 설정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그래도 디지털 인문학도 엄연히 앞으로 하나의 학문으로서 취급이 되려면은 이런 고민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봤다라는 이야기를 쭉 제시를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의해야 될 부분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 경계를 설정하는 이런 작업을 이렇게 실험적으로 한번 제안한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제안하는 이 분야별 경계를 기준으로 뭐 어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훌륭하다라든지, 어떤 디지털 인문학 연구는 뭐 질적으로 가치가 없다라든지, 그런 어떤 평가에 대한 관념이 여기 반영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럴 수도 없고, 어쨌든 그런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도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요. 본격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꺼낸다라는 게 아주 쉽지 않은 부분이기도 하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당부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 구도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연구자들은, 이 글을 쓴 연구자들은 디지털 인문학의 경계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 크게 레벨이라는 개념과 threshold라는 개념을 접목을 해서 구분을 하고 있어요. 이 레벨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수준이죠. 어느 정도 디지털 기술에 대한 이해, 또는 그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디지털 기술을 뭔가 활용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거를 할 것이냐에 대해서 레벨이라는 관념을 기준으로 세 가지를 설정합니다. 지금 화면을 통해서 보시는 지금 색깔로 이렇게 처리되어 있는 그라디에이션 적용된 유즈, 어널리시스, 디벨로먼트, 이 세 가지 영역을 설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간략히 말씀드리자면, 유즈는 말 그대로 디지털 툴, 그러니까 툴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는 도구가 아니라 어떤 뭐 플랫폼일 수도 있고, 뭐든 간에 디지털 형식의 뭔가를 연구자가 사용하는 수준을 이야기합니다.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 뭐 차원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어날리시스라는 게 좀 재밌는 부분이었어. 이게 사실 저도 명확히 이해는 잘안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텍스트 분석이나 데이터 분석의 그 어날리시스가 아니에요. 아니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어날리시스는 인문학 연구에 어떤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했을 때, 그 디지털 기술의 활용 맥락이 얼마나 적절하고, 그 다음에 효과가 있는지에 대한 분석적인 접근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국내 같은 경우는 그런 성격의 연구가 아직 두드러지게 없어서,
사실 그런 것도 디지털 문화에 연구가 될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해외는 이런 방식의 연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제가 봤을 때는 이것도 이제 분야에 따라서 좀 다를 수 있는데 좀 생각해 보면 그냥 단순한 인문학 연구자들 입장에서 이 어날리시스 기반의 접근을 하진 않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대부분 뭔가 기술을 활용해서 결과물을 내는데 초점을 두는 게 일반적인 연구 방식이기 때문에. 근데 이 어날리시스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 일반적인 인문학 연구자들이 아니고 뭐 어떤 프로젝트를 수행한다거나 수행하는 주체에 있다거나 또는 프로젝트가 수행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리뷰를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뭐 이발유에이션 그러니까 어떤 평가, 분석적인 검증이나 평가를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사실 이런 시각이 있을 수 있죠. 무슨 말이냐면 작업을 이런 작업을 하는데 이런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다고? 그게 얼만큼 적절한 거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사실. 어쨌든 그런 맥락 의 접근을 어날리시스라고 지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용보다는 그냥 단순한 활용보다는 확실히 어날리시스는 좀더 넓은 맥락의 접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아마 레벨을 좀더 넓은 레벨로 설정한 것 같고, 그 다음 마지막이 이제 디벨로먼트입니다. 이건 진짜 개발이죠. 개발을 하려면은 또 그게 단순히 어떤 비판적인 관점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실제 어떤 기술을 구체적으로 다룰 수 있어야 되잖아요. 구동할 수 있어야 되고, 구현할 수 있어야 되고, 또 훨씬 더 많은 기술에 대한 어떤 이해가 요청되기 때문에, 마지막 가장 고도화된 세 번째 레벨을 디벨로먼트로 설정을 해놨어요. 어쨌든 이게 기본적인 레벨에 대한 설정이고, 일단 제가 쭉 리뷰를 할 테니까 두분 선생님은 나중에 좀 각자 견해를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어쨌든 여기 맞춰서, 그러니까 일종의 레벨이라는 개념은 뭐냐면은, 거기까지 가 닿았느냐, 가 닿지 못했느냐의 관점으로 보면 될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디지털 기술을 뭔가 활용하는 데만 초점을 둬서 뭔가를 했느냐. 그게 아니라, 그거를 약간 이제 검증이나 분석의 관점에서 약간 반성적 고찰에 해당할 수 있겠죠. 그런 관점에서도 접근을 했느냐. 아니면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실제 당신이 어떤 구체적인 뭔가를 구현하고 개발까지 했느냐. 거기 맞춰서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레시홀드라는 건데, 스레시홀드는 뭐라고 해야 될까? 일종의 문턱 같은 거죠, 문턱. 그래서 여기까지 했어, 안 했어? 여기까지 했으면은 거기까지 뭔가 인준을 해주는 거고, 거기까지 안 했으면은 우리는 인준해 줄수 없다. 뭐 이런 맥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이제 방금 말씀드린 이 개별 세 가지 레벨에 맞춰서 각기 쪼개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기준이 좀 애매하긴 해요. 자, 하나씩 보면 첫 번째 유즈가 있습니다. 유즈. 아까 또 잠깐 이야기했지만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었죠. 연구자 입장에서 뭔가 이용하고 활용하는 건데 이게 세 가지 문턱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턱, 두 번째 문턱, 세 번째 문턱인데, 자, 첫 번째 문턱은 뭐냐면,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뭐죠? 어떤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 일반적이고 명목적인 디지털 기술,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뭐 응용 도구로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겠죠. 어쨌든 그런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이 명목상 적용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가 일종의 기준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저 제너릭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뭔지는 이야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이건 제 생각입니다. 나중에 이제 두분 선생님 이야기를 해주세요. 제 생각에 이첫 번째 스레시홀드는 그런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분석 같은 거할 때, 예를 들어서 뭐 파이썬의 판다스 같은 걸 사용했다라는 거를 연구에서 명시할 수 있잖아요. 그건 이제 대부분 뭐 데이터 분석할 때 가장 많이 활용하는 기술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썼다라는 거 예를 들어서 이야기하자면 그런 거를 기준으로 삼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건. 자, 그다음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이번에는 뭐냐면 generic이 아니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specialized 그리고 customized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또는
맞춤화된 어떠한 노미널한 어플리케이션, 그러니까 일반적인 성격의 디지털 기술이 명목상 어떤 적용된 경우를 이야기하는 것. 근데 사실 이것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뭘 의미하는지. 일반적인 디지털 기술과, 그러니까 제너릭한 어떤 뭔가와 스페셜라이즈드 되고 커스터마이즈드 된 어떤 무언가를 구분 짓는 거. 이거는 좀 이따 두분 선생님한테 한번 여쭤봐야 될것 같아요. 생각을. 이게 과연 뭘까? 우리 입장에서 결국 추측하는 것밖에는 안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있어요. 세 번째. 논 노미널 어플리케이션이 있습니다. 논 노미널 어플리케이션. 이거는 뭐냐면은 말 그대로 명목적이지 않은 어떠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경우를 이야기하는데, 이건 말 그대로 스페셜하고 커스터마이즈드하고도 또 완전히 차원이 다른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명목적이지 않다라는 거는 이런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노미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게 예를 들어 사람들한테 이미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걸 어떤 명사로서 인지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논 노미널이라는 건 결국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소프트웨어를 그냥 내가 바로 개발을 하는 거예요. 또는 누가 개발을 해놨는데 그게 노미널하지 않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은 어떤 소프트웨어나 어떤 도구가 있어요. 그거를 어떤 연구에 활용을 하는 그런 것 그건 같아요. 데벨로먼트 아닌가요? 그러니까 개발이 아니고 제가 좀 전에 설명을 잘못했는데 내가 직접 개발했다기보다도 뭔가 개발된 뭔가가 있어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다 아는 어떤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어떤 그런 기술이 아닌 거예요. 또는 기술일 수도 있고 도구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런 게 아닌 거예요. 그런 게 아닌데, 그러니까 잘 몰라,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런 기술을 가져다가 내 연구에 활용을 했어. 그게 아마 세 번째 스레시홀드에 해당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앞에 두 번째 스레시홀드 문턱하고 차이점은 여기는 이제 스페셜라이즈드, 커스터마이즈드 된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이 차이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GitHub 같은데 뭐 어떤 소스 코드 같은 게 올라와 있어요. 근데 소스 코드 올라와 있는데 그거를 지금 내가 하는 연구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 그래서 그거를 내가 지금 하는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 내가 그 소스 코드를 막 변형을 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하는 거지. 그래서 내 연구에 적용시킨 거. 그게 스레시홀드 두 번째 문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두 번째 문턱이고. 세 번째 문턱은 아예 그냥 GitHub 같은데 올라와 있지도 않은 거야. 올라와 있지도 않고 아무도 잘 모르는 건데 어떤 뭔가가 있어서 그거를 가져다가 쓴 경우. 전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추정하는 건. 어쨌든. 어쨌든 이렇게 바라보면은 뭔가 어떤 디지털 도구나 어떤 플랫폼이나 아니면 기타 등등의 어떤 기술을 활용하는 것도 이런 층위를 나누는 게 뭔가 이상한 것 같지는 않아요. 뭐 이렇게도 나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했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자, 이제는 그냥 활용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분석이에요. 분석. 분석인데 여기 보면은 분석에 보면은 여기 나와 있어요. Situations. 그래서 이게 어떤 상황이냐? Practice and use of digital technology. So, analyzed in relation to Humanistic issues라고 되어 있어요. 디지털 기술을 실습적으로 뭔가 쓰는 것, 또는 그거를 본격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인문학적인 어떤 문제의식이나 고민이 담겨 있는 주제와 관련해서 분석되는 경우. 이게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데이터 분석이나 텍스트 분석 이런 게 아닙니다. 네트워크 분석할 때 그런 어날리시스가 아니고. 뭔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valuation이란 말이 나와 있죠, 그죠? 평가의 어떤 맥락에서. 근데 이게 좀 저도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중에서도 여기 해당되는 게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은 저는 이제 주로 고전 자료 다루는 연구들을 쭉 보는데 한국 고전 번역원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한국 고전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XML 데이터를 리뷰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거기서 만들어 놓은 데이터셋을 어떻게 시각적으로 좀더 고도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전개한 논문들이 최근 몇년 사이에 발표가 됐죠. 제 생각에는 그런 류의 연구들이 여기 해당되는 것 그런 것 같습니다. 일종의 말 그대로 뭔가 디지털 형식의 인문학적인 연구 결과물이 구축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뭔가 그게 얼만큼 잘 제대로 체계적으로 구축되어 있는지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평가하는 접근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 어쨌든 그게 네 번째 문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분석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개발과 관련된 문턱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요. 지금 보세요. 이게 이거 세 개로 나눠놨어요. 이게 활용하고 비슷하죠. 활용도 아까 세 개가 있었죠. 근데 첫 번째가 베이직 디벨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개발. 자, 어디까지가 기본적인 개발이냐? 심플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어요. 첫 번째. 논 이노베이티브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플. 그냥 간단한. 굉장히 단순한 수준의 어떤 뭔가. 그다음에 클로즈드라고 되어 있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이거는 밑에 보면 어드밴스드 디벨로먼트는 오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개방적이지 않은 폐쇄적인 그러니까 비개방적인 개방이 되지 않은 어떤 뭔가를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은 이런 거일 거예요. 아마. 연구 예를 들어서 연구 논문 같은 데서 어떤 내가 어떤 연구를 수행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어떤 뭔가 내 나름대로 개발한 거를 활용을 했습니다. 뭐 어떤 어플리케이션 같은 거를. 근데 어떤 논문은 내가 그래서 연구의 뭐 분석 과정에서 활용한 어플리케이션 내가 개발한 거 또는 우리 팀이 개발한 거를 웹에 공개하고 누구든 그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쓸수 있게끔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어떤 연구 논문은 전혀 그런 게 없는 논문들도 있죠. 그냥 나 이런 거 개발해서 썼어. 근데 그건 너네들한테 개방 안 해. 뭐 너네들은 그냥 알아서 생각해. 내가 이런 거 썼으니까. 뭐 대충 이해가 아시죠? 네, 눈치껏. 어쨌든 그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건 모르겠습니다. Non innovative. 이거는 너무 주관적인 표현이어서 그다지 혁신적이지 않다? 이건 잘 모르겠어요, 저도. 어쨌든 여기서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보세요. 베이직 디벨로먼트하고 어드밴스드 디벨로먼트 구분을 해보면은 자 보세요. 심플과 뉴, 클로즈드와 오픈, 논 이노베이티브와 이노베이티브. 그 다음에 저 뒤에 보면은 베이직 디벨로먼트는 툴즈라고 해요. 디지털 툴즈. 근데 밑에 어드밴스드 디벨로먼트는 디지털 툴즈라고 안 하고 디지털 테크놀로지즈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인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단순한 어떤 분석 도구 정도를 하나 개발해서 사용하는 거랑 그게 아니고 오픈이라고 되어 있는 건 누구든 사실은 쓸수 있게끔 개방한다는 이야기잖아요. 내가 지금 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걸 사용했지만 다른 연구자들도 이거를 가져다가 쓸수 있게끔 개방하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단순한 툴이 아니고 이노베이티브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게 뭔가 좀더이 그러니까 이 개발 단위 이 개발 과업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연장선상에서 이게 뭔가 좀 확장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무언가를 개발한 경우가 아닐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드밴스드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을까. 어쨌든 되게 애매모호하죠.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자, 이게 마지막 단계야. 자, 일곱 번째 문턱. 자, 보세요. 지금 아까 그 그림상으로 보면 이 C의 7번입니다. 이게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뭐라고 돼 있냐면 Transdisciplinary Co-Research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우리 평소에 많이 쓰는 말이죠. 학제 간 공동연구. 학제 간 공동연구. 학제 간 공동연구가 왜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디지털 인문학? 특히 이제 개발과 관련해서 가장 고도화된 차원이지? 라고 질문을 할수 있을 텐데 이건 여기 보시면은 이 일종의 이 글을 쓴일 저자인 아까 곤잘레스 페레즈 이야기했죠? 이 사람이 쓴 2017년도 논문이 있어요. 그거를 이제 여기 이제 레퍼런스로 달아놨는데 그 논문이 뭐냐면은 여기 나와 있는 이겁니다. 이 논문입니다. 이게 웹에 개방이 돼 있어요. 웹에 개방이 돼 있고 그러니까 이 학제 간 공동 연구가 왜 디지털 인문학 영역 안에서 개발과 관련된 가장 고도화된 지점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의 논리를 이해하려면은 결국은 이 논문을 읽어봐야 돼.
웹에 있거든요, 이게. 이 글입니다. 논문이라기보다도 그냥 일종의 블로그 형태로 쓴 학술적 글, 학술적 성격의 글인데, 근데 재밌어요, 이 글을 읽어보면. 글 내용이 대충 뭐냐면은, 인문학 연구자들이 디지털 인문학을 한다고 하면서 자기들끼리 막 머리를 써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제대로 된 결과물이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다라고 이 사람 비판을 해요. 근데 그 제대로 된 결과물이 잘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공계, 특히 공학 쪽에서 이런 디지털 기술을 직접 다루는 연구자 또는 연구그룹과 협업을 안 해서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디지털 인문학 연구, 진짜 괜찮은 연구를 수행하려면 무조건 공학 쪽, 또는 꼭 공학이 아니라 하더라도 공학 관련된 기술을 직접 다루는 전문 연구자 또는 연구그룹과 협업을 해서 굉장히 이제 좀 압축적인, 그러니까 뭔가 되게 인문학적인 이해와 기술을 적용하는 맥락이 끈끈하게 연결되는 형태의 연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인문학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어떠한 결과물로서의 뭔가가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 글에서.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뭐 근거, 그렇게 생각하는 근거에 대해서도 그렇게 이야기해놨어요. 지금 읽어보시면 나오지만은 여기 보시면 휴메니티즈와 디지털 테크놀로지가 동시에 활발한 연구가 진행이 되고 거기에 맞춰서 Each field benefit the other 이라고 되어 있죠. 서로서로한테 어떤 도움이 될수 있도록 하는 경우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은 결국은 이공계 쪽 연구와 인문학 연구가 정말 제대로 된 학제 간 공동 연구가 이루어져야 가장 고도화된 형태의 디지털 인문학 연구가 이루어진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걸로 대충 끝맺고 있고, 그리고 이게 결론이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이 짧은 글에 결론이 있는데, 결론부에서 무슨 이야기 하고 있냐면, 지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제안한 거에 대해서 지금 이 연구자들이 어떤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랬어요.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테스트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 모델에 대해서 뭔가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뭔지는 잘 모르겠고, 근데 의도는 결국은 이런 디지털 인문학 내부의 어떤 경계가 어떻게 구분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제안하는 거는 앞으로의 디지털 인문학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다. 자기들은 이런 고민을 한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 라는 식으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이상입니다 하면 끝이야. 아, 이제 뭐두 분이 이야기를 해주시죠. 각자 이야기를. 김명주 선생님 먼저 하실래요? 너무 어려운데. 아니, 기본적으로 설명이 너무 없다 보니까 추론을 해야 되는 영역이 너무 많아요. 네. 상상을 하게 된 상상을. 네. 일단 그게 이거의 지금 제일 큰 문제고요. 저는 들으면서 이제 인상 비평이긴 한데, 암묵지라는 거 있잖아요. 약간 그게 계속 떠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어떤 지식을 이걸 읽고 이렇게 인용하거나 직접적으로, 그거는 이제 암묵지가 아니라 그거는 정말 직접적인 어떤 지식을 가져와서 활용하는 행위잖아요. 그리고 내가 어떤 걸 해서 읽은 다음에, 뭐 기존의 어떤 논문들을 해서 이렇게 참고 선행 연구를 해서, 이제 암묵지라는 거는, 내가 어떻게, 뭐 예를 들면 내가 뭐 푸코의 저작이나 하버마스의 저작, 뭐 해외 유명한 학술 이론가의 저작을 굳이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개념을 가지고 와서 논문에 쓰면 다시 그 사람한테 지식을 가져온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인문학도 약간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러니까 내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 과정에서 어떤 특정한 저자나 저작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그걸 하는 과정에서, 아, 이건 이렇게,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해야겠구나, 이렇게 굳이 그걸 밝히지 않더라도 그걸 가져오게 되는데, 그게 디지털 인문학은 사실은 더잘 드러나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들이 공개가 돼야 된다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논문으로 다 드러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또 생각을 해야 되고,
그냥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도 미궁에 빠지고 있는 것들이 보면 벌써 잘 모르겠어. 저도 일단 네. 이 논리에 따라갈게요. 이 논리를 네. 먼저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제대로 비판을 해야 되니까 이 논리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일단 유스하고 아나리시스는 평가 모델이라고 치고 네, 말한 대로 유스하고 디벨롭먼트의 차이 자체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어디부터가 디벨롭먼트고 어디부터가 유즈입니까? 예를 들어서 김병준 선생님이 이제 오늘 한거 서브워드 이민철 선생님이 그 서브워드를 할수 있는 그 테크놀로지를 깃허브에 공개를 했어요. 근데 거기에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 데이터를 모아서 서브워드를 만들 수 있는 데이터를 모으고 서브워드 학습을 하고 이걸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프로세스를 거쳤어요. 자, 이거는 유스인가요? 디벨롭먼트인가요? 모르겠어요. 디벨롭먼트에 가까운 것 같긴 한데, 왜냐면 그걸 또 가져와서 2차 창작, 조금씩 그 코드를 가져와서 또 학습을 한 거잖아요? 애매하네요. 네. 근데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자, 예를 들어서 제가 예전에 조선왕조실록 전문사전을 했습니다. 그쪽에서 보조연구원으로 일했었는데, 그때 제가 담당한 일이 뭐였냐면, 사전 편찬할 때그 편집 도우미, 편집 그 관리기, 뭐 이런 원고 콘텐츠 관리기,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 콘텐츠 관리기는 따지면은 요 레벨에서 보면 디벨롭먼트 1은 돼요. 무조건. 디벨롭먼트 1이 아니고 5죠. 네. 스레시홀드 5는 돼요. 근데 그게 그렇게 뛰어난 거냐? 아니요, 전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땐. 그건 툴이에요. 차라리 디지털 기술이 뭐 되게 명목적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인문학 질문을 하는 게 저는 오히려 더 높은 가치를 줄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이 유즈와 디벨롭먼트의 차이를 모르겠고요. 기본적으로. 데이터 툴? 뭐가 툴이고, 뭐가 테크놀로지고, 어디부터가 그냥 단순 사용이고, 어디부터가 디벨롭먼트인가요? 예를 들어보죠. 요즘 온라인으로 이것저것 툴 있죠. 예를 들어서 보얀트 툴이 또 있고, 뭐 텍스톰도 있고, 이렇게 온라인에서 텍스트만 올려놓으면 자동으로 분석되는 툴. 자, 그러면 그거를 사용한 거는 유즈? 그리고 파이썬급을 사용하면 디벨롭먼트가 되나요? 아니면 스페셜이 되나요? 3번? 3번이 뭐였죠? 뭐 이상한 거 있는데? 3번이 되나요? 아니면 디벨롭먼트가 되나요? 그럼 누구한테 물어보신 겁니까? 아니, 모르겠으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대답을 해줄 수 있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매하죠. 네. 네. 지금 이 일단, 전식으로는 애매합니다. 너무 애매해요. 네. 여기까지가 요 논리를 따라갔을 때이 논리를 이해하기 위한 저의 노력이었고요. 네. 이거 자체가 좀 사실 그 후속 연구가 있던지 다른 텍스트가 있어야 될것 같고, 이것만 놓고 제 생각을 말하면 너무 기술 중심으로 이 레이어를 정한 것 같아요. 너무 심해요. 심해도 너무 심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기술을 쓰지 않고 디지털 사회에 대한 비판과 통찰을 해요. 그거는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 아닌가요? 물론 우리가 그 기술에 대해서 되게 모르면서 이런 식으로 통찰이나 비판을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경계를 해야 되겠지만 분명히 디지털 시대에 대한 인문학적인 접근이거든요. 그럼 그것도 디지털 인문학 영역이 될수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기준에 따르면 기술을 쓰지는 않았고 혹은 잘해봐야 명목적으로 일반적으로만 썼기 때문에 레벨 A의 1번? 1번도 안 되거나가 돼요. 이 기준에 따르면. 이게 맞나? 디지털 휴머니티스에서 휴머니티스는 사실상 배제되고 디지털만 남는 기분. 그게 너무 강합니다, 솔직히. 역시 이때쯤 되니까 이제 윤희태 선생님의 명저 디지털 인문학은 인문학이다를 역시 읽어야 될 때가 아닌가. 역시 그 최고의 책을 최고의 논문이 있는데 괜히 이거를
사실 그래서 이거 제가 좀 고개 좀 해봐도 될까요? 네, 열심히 이거를 던져주신 덕분에 고민을 좀 많이 해봤습니다. 기준점을 어떻게 잡아야 될 것이냐. 사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설계, 구축, 분석, 해석, 시각화 이런 식으로 기능적으로 구분한 건 있어요. 근데 이거는 뭐 어떤 연구가 디지털 인문학 연구고 아니고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기능상의 분류죠. 그거를 예와 같이 디지털 인문학 연구다 아니다. 그리고 그거에서 레벨을 굳이 주자면 솔직히 아직 디지털 인문학이 신생인데 이걸 해야 되는지도 본질적으로 아직 의문이지만 굳이 한번 해봤어요. 했을 때한 가지 전제 조건이 이거는 좀 이거는 제 기능상 분류지만 좀 기능적으로 분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예를 들어서 공통적으로는 이제 공유라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요. 공통적인 거 말고 설계 구축 영역에서는 결국은 기준점이 컴퓨터에게 얼마만한 인문학 의미를 전달하느냐. 그럼 여긴 좀 간단해요. 왜냐하면 이미지, 플레인 텍스트, 라벨링 테스트, XML, RDB, RDF가 되는 거죠. 이 순서대로 의미를 많이 전달할 수 있으니까요, 자동적으로. 거의. 뭐꼭 그런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는. 여기는 좀 쉬웠어요. 근데 6번에 도구 개발 있죠? 요거는 나중에 한꺼번에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분석 쪽에서는 결국은 기존에 있었던 기술을 가져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유즈 경우가 많으니까, 얼마나 숙달되어 사용하느냐? 표현이 적절하진 않아요.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원래 수작업을 할 수도 있죠. 엑셀에서. 근데 그게 아니고 이제 기존 분석 방법을 사용하는데 분석 개념만으로 처리 가능한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보얀 투툴이라든지 텍스톰이라든지 이런 거 사용하는 거. 혹은 코드를 직접 처리해야 되는 도구를 사용하는 거. 뭐 파이썬, 딥러닝. 딥러닝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아직도 코드를 써야죠. 이거. 이런 식으로 분류하고. 근데 이것도 애매해요. 이제. 도구 개발, 개발 자체를 하는 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사실 얘는 좀 얘가 높은 번호가 아니고 예외, 아직. 예외라고 보는 게더 맞을 것 같아요. 얘는. 높은 번호가 아니고 예외. 그러면 해석 입장에서는 이제 인문학적 입장에서 얼마나 의미 있는 연구인가가 제일 중요하겠죠. 그래서 제일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게 분석해놓고 혹은 데이터 만들어놓고 그것만 열거만 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얘기 안 하고. 그러면 이거는 의미가 없겠죠. 뭐 분석 결과라고 했는데 데이터, 분석 결과, 아니면 시각화 결과. 근데 만약에 의미 부여를 했다. 근데 의미 부여 난이도가 기존 연구를 그냥 재증명한 수준이다. 이런 것도 많죠. 그리고 그걸로 많이 비판받고.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다른 방향성을 제시해줬다. 아니면 뭐 최고 단계는 완전히 새로운 거를 정립시키는 거겠죠. 이 정도? 시각화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분석과 해석이 녹아들어 있는 영역? 그래서 컴퓨터를 얼마나 숙달할 수 있느냐의 측면도 있고 인문학적 의미에서 의미를 얼마만큼 전달하느냐. 이두 가지를 사실 이거는 1, 2라고 돼 있는데 이거는 레벨이 아니고 그냥 뭐랄까? 분류? 분류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것도 거의 시각화 개념만으로 처리 가능한 도구 사용. 시각화 도구 많잖아요. 뭐 스토리맵 JS 뭐 아니면 뭐 이런 것들을 그냥 사용하는 거. 아니면 코드 직접 처리하는 거. 이거 기술적으로. 근데 의미 부여는 이제 거의 비슷하죠. 기존 연구를 그냥 시각화하는 거. 미발견된 내용을 보여줄 수 있는 시각화. 완전히 붕괴시키는 시각화. 대충 이렇게 되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이런 거예요. 특정 도구 개발. 인문학을 위한 디지털 도구 개발은 디지털 휴머니티인가? 디지털 휴머니티가 맞다면 어디에 위치시켜야 되느냐? 예를 들어서 도큐스카이도 있죠? 네. 도큐스카이 같은 경우도 그렇고 CBDB 데이터베이스 말고 그걸 서비스하는 서비스 있잖아요. 인터넷에서 검색해주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인문학을 위한 디지털 도구 개발이에요. 분명히 그게 시각화의 영역이든 분석의 영역이든 뭐 설계의 영역이든 구축의 영역이든 얘를 얘가 디지털 인문학이 맞을까요? 해외의 사례를 보면 맞아요. 근데 한국은 조금 특이하죠. 네. 아무래도 김현 교수님이 시발점이 되었고 김현 교수님 스스로가 인문학 쪽의 포지션을 좀더 땡겨왔으니까. 하지만
디지털 도구 개발도 분명히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 유의미한 측면이 있죠. 근데 얘를 어디에 위치시켜야 될까? 레벨을 나눈다면.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저도 그 우리가 읽었던 그 아티클에서 개발을 가장 고도화된 단계로 설정해 놓는 거를 디지털 인문학의 어떤 기준으로 삼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근데 다만 디지털 인문학 안에서도 기술을 다루는 맥락과 관련해서 가장 고도화된 영역이라고 말을 할 수는 있겠죠. 디지털 인문학 안에서 가장 고도화된 영역은 될 수 없겠지만, 왜냐하면 김바로 선생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문학적인 고민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네, 일단 제가 생각하는 바는 이 정도? 인데 사실 모르겠습니다. 특히 툴을 모르겠어요. 네. 지금 당장에 아까 저희도 얘기했지만 김영준 선생님이 지금 현재 메인으로 하고 계시는 서브워드 이거 개발할 수 있죠. 논문 쓸 수 있겠죠. 디지털 인문학 논문이냐? 고민스럽습니다. 인문학적 의미는 없을 거예요. 당장은. 하지만 차후의 인문학 연구에는 도움이 돼요. 그럼 포지셔닝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논문을 써야죠, 앞으로. 아니, 무슨 논문을 써요? 디지털 인문학의 경계에 대한 논문을 써야죠.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은 담론화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만을 가지고 뭔가 정리하는 건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 누군가 어떤 시발점이 된 논문을 써서 그 논문에 대해서 이제 다른 의견을 가진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정리하고 이야기를 해 나가는 거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게... 오늘 리뷰한 아티클도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내용이 뭐 얼마나 타당하냐, 옳으냐, 맞냐, 뭐 이런 논의가 있을 수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 논문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 아티클이 없으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할 채널도 없겠죠, 사실은 그게.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그러니까 해외에서는 제가 좀 찾아봤는데 저런 유관 논의가 2000년대 중반부터 많았어요, 중후반부터. 다만 이제 뭔가 답이 없으니까, 정답이 없으니까 그게 뭔가 결과적으로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저런 이야기들을 많은 연구자들이 해왔고 정리가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까 김바로 선생님 이야기 하셨듯이 약간 이제 초기 디지털 인문학이라는 개념이 형성되고 그 외연을 설정해 나가는 데 있어서 이제 한국학중앙연구원에 계신 김영 교수님의 영향력이 좀 특수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해외에서의 어떤 일반화된 담론하고는 좀 다른 여지가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국내에서도 저런 유관 논의가 이슈가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되게 고민이 많은데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는 인정하는데 이게 우선순위가 높을까요? 지금 당장에 연구할 것도 힘들어.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모든 사람 여기 뛰어들 필요는 없겠죠. 근데 이제 DH에 대한 전반적인 경험이 많은 또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은 아무래도 시야도 넓고 사례도 많이 알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연구를 한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담론을 수행하기에는 저는 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런 분들이 또 이 담론이 형성되면 이 이슈에 뛰어드시겠죠. 본인들도 각자 하실 말씀이 있을 테니까. 괜히 초기 생성기에 커뮤니티가 쪼개지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게 그러니까 뭐 서로서로 뭐 영토 분쟁하듯이 그렇게 접근하면 안 되고 좀 약간 건강한 형태로 가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디지털 인문학이란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방금 김바로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될 가능성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우리가 지금 여기저기서 소위 말하는 디지털 인문학이란 키워드를 가져다가 그거를 뭐 연구에도 쓰고 교육에도 쓰고 아니면 구체적인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도 그걸 가져다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외연이 굉장히 지금 많은 거죠.
그거에 대해서 그냥 우리가 한번 쭉 같이 정리를 해보자. 근데 그냥 단순히 수집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정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뭐 논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게 보이면은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자. 이런 의도에서 접근하는 거라면 뭐 부정적인 여지는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누군가 우기기 시작하면은 싸우겠지만은 그 우기기가 목적이 아닌 담론이라면은 뭐 오히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이 더 있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은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를 들어서 유관 분야 연구자들 중에서 뭐 A라는 사람이 있다고 했을 때그 A라는 사람이 자기가 연구하고 있는 그 지점이 아, 나는 대충 이 지점에 있구나. 지금 전체적인 지형도 안에서 이 지점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하고 있구나. 라는 어떤 인식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 그런 게 전혀 없습니다. 지금은 사실 지금 우리 세 명도 약간 연구하는 지점이 다 다르잖아요. 근데 그냥 어렴풋하게 그냥 그래도 디지털을 한번 입문하는 거지라고 생각하고 있지. 어떤 지형도 안에서 어떤 사유가 사실은 안 되고 있잖아요. 1세대에서는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저는 1세대라기보다는 1.5세대인데, 그러니까 우리들의 다음 세대가 나와야지, 그쯤 돼야지 이제 그런 논의를 하는 게 오히려 맞지 않나. 그렇게 지금은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 의견에 대해서도 저는 뭐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게 제 생각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답을 내자는 게 아니에요. 정답을 내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꺼내면 나중에 우리 다음 세대에서 뭔가 정리가 될 수도 있겠죠. 어쨌든 이야기를 꺼내서 이슈화하는 거는 좀 재밌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꺼낸다는 거는 지금 유튜브 이렇게 방송하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면 논문을 쓰는 걸 얘기하는 건가요? 논문이죠. 공식적으로 이슈화하는 거죠. 뭐 우리 셋이서 같이 공동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우리 셋 중에 누가 논문을 쓴다든지 어떤 형태로든. 내가 알기로 최근에 트위터 글이 왜 이렇게 논문을 많이 쓰냐 어쩐지 아니었나요? 왜 논문으로 평가받고 이러냐? 논문 좀 그만 쓰고 어쩌고저쩌고 아니었나요? 그거는 이제 불필요하게 논문을 쓰지 말자는 거고 필요한 논문에 대해서는 당연히 논문을 써야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논문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네네. 꼭 일단 그거는 제가 쓰지 않는다 하더라도 누군가 써주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재밌게 읽을 것 같습니다. 좀 일단은 됐고 저 김병준 선생님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하네요. 근데 방금 그 김바로 선생님 정리한 거좀 저는 좀어큰 도움이 됐는데 제가 뭐 면접 뭐 교수 면접을 본다거나 아니면 뭐 있을까요? 뭐 어떤 발표 회장에 간다거나 그런 거 하면 이제 항상 듣는 질문이 저거였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논의를 재증명하는 것, 그리고 뭔가 새로운 포인트를 보이게 하고 완전히 전복하는 거 이렇게 세 가지인데 저는 아직 제 연구에 그렇게 전복까지 해본 적은 없는 것 같다고 생각이 들고 재증명과 새로운 측면을 보게 하는 것을 반반 지금 섞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게 되게 저한테 지금 중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계속 고민을 하고 있는데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보긴 해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전에 했던 얘기 중에 사회과학 쪽은 사실은 기존에 했던 논의를 다시 한번 증명해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뭐 수요 공급 이론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도 봤고 저렇게도 보고 근데 이 논의가 이렇게 증명이 된다도 중요한데 인문학은 뭔가 그 나의 주장에 대한 특이성을 계속 전개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거를 못 받아들이면 디지털 인문학을 공격받기도 굉장히 쉬워서 그래서 저거는 좀 저도 좀 고민을 해봐야겠다는 지금 생각까지만 지금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솔직히 이거는 인문학 입장에서 진짜 그 기존 연구를 완전히 붕괴시키는 이런 연구는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네, 뭐 저는 본인 뭐. 스스로는 그렇게 얘기할 수는 있는데 솔직히 그거는 선현들을 바보 취급하는 거죠. 네, 그런 거는 뭐 거의 쉽지 않고 어느 영역으로 가든 저거는 거의 이상형에 가깝지.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증명을 한다라는 것도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을 해요.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사회학에서도 똑같은 방식으로 증명하면 의미 없죠. 다른 방식으로 증명하는 거잖아요. 미묘하게 남아라도.
그런 의미에서는 그거를 좀 원하시는 것 같아요. 기존에 그런 계속 연구,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뭔가 굉장히 새로 좀 Something 원하시는 new. 것 같아서 그거를 좀 디펜스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항상. 네. 그러니까 그건 이제 디지털 인문학에 대한 기존 인문학 연구자들의 기능적인 시각이겠죠. 너네는 뭐가 다른데? 뭐 이런 거죠, 뭐, 쉽게 이야기해. 아니, 근데 거꾸로 얘기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연구하는 사람들은 다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해? 어우, 위험한 발언이다. 밥 먹으러 갈 때가 된것 그러니까 같습니다. 밥 먹으러. 뭐냐면은 기존에 논의되어 왔던 게 기준이 되는 거죠, 그냥.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접근하면은 새로운 뭔가 나왔을 때그 새로운 게 어떤 의미, 가치, 기능이 있지?라는 질문을 할수 있는 거죠. 저는 오히려 그 김병준 유인태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이 도구 개발 혹은 도구 운영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아니, 더 다이렉트로 얘기해서 우리가 결국 학술지를 만들 거잖아요. 그 학술지에 도구를 어떻게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누가 논문 투고했어. 자, 디지털 인문학 학술지에는 그거를 게재를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첫 번째 질문. 그좀 저번 계속 제가 소개했던 그 저널 오브 오픈 휴머니티스 데이터 거기도 데이터 논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래서 섹션은 하나 만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최근에 그 한국사회학회 논문에서도 연구 노트라는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리서치 노트라는 건데 내가 이 연구 과정에서 이런 시행착오를 겪었는데 다른 연구자들도 이런 시행착오를 겪을 때, 그러니까 방법론에 특화된 논문이었거든요. 제가 최근에 같이 공저자했던 논문은.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 대신 조금 데이터, 아 그러니까 그런 숏 페이퍼처럼 해서 양식은 좀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거를 정규 아티클이라고 하면 그 길게 쓸 수도 없고 사실 그거를 심사하기도 되게 애매해서 그런 형태의 논문이 들어오면 저는 좀 그걸 만들어줘야 될것 같아요. 그 공간에. 근데 이제 그 공간은 좀그 논의가 많이 필요하겠죠. 그거를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별거 아닌 걸 만들었는데 그냥 이걸 툴이라고 써는 억울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거를 좀 공간은 만들 때그 기준을 좀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 했던 논의들이 그런 기준이 되겠네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기존 인문학에선 서평 혹은 해제 이런 단계로서 취급을 할수 있지 않을까? 짧은 논문, 비정규 논문이나 짧은 논문으로, 아. 맞아요. 민태님 지목 지키지 말고 대재료를 좀 많이 받읍시다. 아. 아, 밑도 끝도 없이 진짜. 계좌를 덜 받아야 되지 않나요, 우리? 짧게 썼으니까. 아니, 저기, 저희는 등재지, 아니, 등재 후보지, 아니, 그 창간조차 못했어야지. 근데 게재료를 많이 받는다는 소리가 나옵니까? 예재료를 많이 받고, 약간 제가 봤을 때는 그 도구 같은 거를 개발한 거를 투고 받으면은 개발 과정을 논문화, 그러니까 텍스트 형태로 논문화해서 받기보다도 그건 좀 불필요한 것 같아요. 불필요하고, 오히려 매뉴얼 같은 거를 좀 받고, 그거를 이제 게재시켜주는 거지. 그리고 게재료를 좀 많이 받읍시다. 왜냐면은 글을 많이 안 써도 되니까, 그 경우. 모르겠습니다. 이제 모르겠습니다. 야,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 자, 그러면은 게재는 시키자는 방향성이잖아요. 어쨌든 얘를 인정을 해야 되는 거죠. 디지털 문화 연구로. 맞나요?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좀 그게 정규 논문이랑은 좀 다른 형태로 해야 되겠죠. 인정은 하되 포지션은 정규 논문은 아니다. 디지털 문화 연구의 논문은 단순히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 혹은 그렇게 하면 수준은 레벨은 낮다? 레벨이 낮다는 게 아니고 그냥 다른 거죠. 다르다? 좀 짧게 써도 되고, 그러니까 저번에 계속 그 저널 하는데 거기 데이터 페이퍼라고 하면 그거는 한 3,000 단어 이하로 쓰거든요, 영어 논문에.
굉장히 짧게 쓰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그 데이터 설명만 써도 되고 뭐 해석 안 해도 돼요. 그냥 데이터 이렇게 모았고 이렇게 컬럼은 이렇게 되고 데이터 쓸 때 이렇게 쓰고 매뉴얼. 그러니까 뭐 일종의 그 데이터 작업하는 사람들을 위한 그 공로를 그런 식으로 이제 논문 새로운 논문 형태로 만들어서 인정을 해주는데 뭐 그 대신 그런 논문만 잔뜩 있으면 그것도 좀 이상한 학술지가 될 것 같긴 해. 그것만 하는 것도 좀 이상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뭐 거꾸로 얘기해서 이것저것 실험해 본다고 생각하고 다 받아들여 주는 것도 넓게 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오히려 거꾸로 어설프게 경계를 두면 제가 이걸 지금 이 논의를 경계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어설프게 경계를 두면 더 확장될 수 있는데 그 확장성이 막힐 수가 있어요. 그게 제일 경계가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어떻게 하든. 그렇습니다. 유인태 선생님. 네? 끊어야 될 것 같아. 점점 너무 길어지고 있어. 콘텐츠가. 끊어야 될 것 같아. 그러게. 슬슬 끝내볼까요? 뭐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유인태 선생님 코너니까 유인태 선생님 마무리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주간 DH 녹화 여기서 끝!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